이제 에너지 문제와 미래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 올 것이 왔어. 끝났다. 끝났다. 그럼 뭐해? 또 어차피 학교 드라마 또 다시 또 처음부터 찍을 건데 시작을 하겠지만 이번 방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빨리 좀 달려오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많이 그랬어. 이제 학기 들어가면 좀 더 이제 깊이 갈 거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은 이제 수업 이제 다른 걸 듣겠지만 영상 계속 봐도 되잖아. 참고해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요 6단 제목이 뭐였어? 이거였지. 6단 제목이?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다양한 에너지 형태가 있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환경 문제가 생기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앞으로의 에너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는 환경 오염을 일으켰고 또한 이제 오늘 이제 배우는 게 그런 거야. 유한한 에너지였다면 앞으로의 에너지는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귀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의 문제는 뭐냐? 에너지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에너지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쓰고 있는지를 봐야겠지. 무엇을 쓰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와 뭐? 크게 이제 화석연료와 화석연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있어. 그 중에 이제 화석연료는 뭐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오늘처럼 글씨가 안 써지냐? 가스. 우라늄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원자력은 이제 뭐 얘기하냐면 우라늄 얘기한 거. 얘네들의 이제 문제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요 에너지의 문제는 뭐냐? 두 가지야. 두 가지. 이 에너지의 문제점 첫 번째는 뭐냐? 유한하다라는 거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는 거지. 자원이 매장이 한정돼 있어.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환경오염 문제가 따로 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원자력에너지 우라늄을 사용해서 쓰는 이 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뭘 볼 거냐?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화석연료부터 봐야죠. 화석연료. 화석연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석연료에는 크게 이제 석탄을 나눠볼 수가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둘로 나눠요. 먼저 볼 거는 이제 석탄이야. 석탄. 석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뭘로 이루어진? 탄소로 이루어진 고체 물질이죠. 탄소로 이루어진 고체 물질이더라는 거야. 고체니까 이제 딱딱하죠. 이제 언제부터 썼냐면 우리 이제 뭐 할 때부터 썼어? 석탄. 옛날에 그냥 불타는 검정색 돌멩이 연구했어. 태우기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뭐 증기건 개발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게 이 석탄이지. 그럼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 걸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땅이 매장이 된 케이스를 보자면 이제 몇 억 년 전부터 이제 몇 천만 년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그 중에 가장 석탄이 많이 매몰된 그 시절을 살펴보자면 어느 시기냐면 고생대의 어느 시기냐면 석탄기. 고생대의 석탄기에 대부분 만들어졌어요. 고생대 석탄기인데, 자, 맨 처음에 이제 당시 고생대에는 양치식물들이라고 하는 키큰 고사리라고 생각합니다. 키큰 고사리들이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죽어서 이제 땅에 묻혔어. 땅에 묻혀요. 묻히면서 땅속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묻혔다.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묻히니까 이제 점점 위로 이제 다른 물질들이 서서히 쌓여갈 거 아니야.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럼 이제 점점 어떻게 돼? 밑으로 점점 이제 내려가게 되겠지. 그쵸? 내려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처음에 이 생명체가 막 묻혔을 때 거의 유기물의 형태로 있을 거 아니야. 유기물의 형태. 처음에 묻힐 때는 어떤 형태? 유기물의 형태였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뭐 탄소, 수소, 뭐 산소, 질소 등 다양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땅에 묻히면서 어떤 상황을 겪고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올라가. 압력이 아무래도 상승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찌그러지는 거야. 압력이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냐? 얘들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흙과 같은 형태로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무기물의 형태로 이제 바뀌잖아. 분해작용에서 유기물에서 이제 무기물로 바뀌고 나면 얘네 서서히 수분이 빠진단 말이야. 수분이 사라져요. 수분이 사라지면 최초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토탄이라고 하는 흙과 섞여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흙과 섞여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 토탄이 뭐가 되냐면 이제 갈탄. 색이 좀 더 진해져. 갈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갈탄이 역청탄. 옛날에 이제 역청이라고 한다면 역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우리 벽돌 알아? 벽돌? 흙벽돌. 흙벽돌을 이제 그 구워서 만드는 벽돌인데 구울 때 이제 지푸라기랑 같이 섞어서 이제 구워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방식이야. 벽돌 만드는 방식. 요즘에 이제 시멘트 벽돌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그걸 역청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많이 진해졌어. 돌처럼 이제 점점 딱딱해진단 말이야. 돌처럼 딱딱해지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무연탄으로 바뀌어. 무연탄으로 바뀝니다. 무연탄은 탄소 함유량이 95% 이상. 굉장히 석탄 중에서는 효율이 좋은, 굉장히 좋은 그런 석탄의 종류죠. 뭐 요 단계를 보면 조개탄이나 이런, 물론 토탄이나 갈탄으로도 연료를 쓸 수는 있어. 여기다 불 붙이면 불이 붙는데, 여기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지.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무연탄 단계에서 쓰는 요 석탄이 제일 좋더라라는 거야. 요게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석탄이에요. 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러한 무연탄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네요. 태백이나 영월 이런 쪽이 있잖아요. 태백산맥 일대 이쪽. 옛날에 탄광이 있었죠? 석탄 캤어. 그래서 석탄으로 뭘 만들었지? 석탄을 만든 게. 뭐 지금 이제 석탄을 말씀드린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연탄. 제일 많이 쓰는 건 연탄이죠. 옛날에 연탄 난로가 되게 많았죠. 연탄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썼더라. 지금도 연탄 쓰는 곳이 있어요. 달국내면에 아직도 연탄 난로 쓰죠. 연탄이 되게 따뜻해. 연탄 뗀 집에도 한번 있어봤어요. 엄청 뜨거워. 연탄이 이게 이제 좀 번거롭긴 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연탄이 두 장 있으면 뭐 밑에 거 위에 거 빼가지고 밑으로 넣고 이제 밑에 거 빼가지고 버린 다음에 연탄 재는 이제 매년 겨울마다 이제 우리가 눈길을 막아주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썼죠. 연탄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연탄을 매번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갈아줘요. 연탄 찍을 수 있고. 근데 연탄이 되게 따뜻해. 따뜻한 건 따뜻한 건데 왜 지금은 연탄 많이 안 쓸까요? 그 위험. 연탄이 위험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한가요? 연탄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할까? 연탄. 질식. 어 맞아. 질식할 수가 있어.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요. 또 지금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질식과도 관련이 있긴 있어. 뭐냐면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흙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뭐 황산화물이나 이런 좀 유해한 가스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제 물론 연탄을 뗐을 때 제일 위험한 건 따로 있지만. 자, 요 이제 석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 석탄의 문제가 뭐였느냐? 라는 거지. 자, 문제점. 석탄의 문제점. 일단 석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물론 석탄이 연료에서 효율은 좋아. 하지만 불에 잘 타지 않아. 불에 잘 타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석탄 넣고 불 지르면 바로 불 활활 붙지 않아요. 붙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응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런 게 있고. 일단은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컸고. 황산화물 같은 게 많이 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완전 연소지.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탄소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불완전 연소가 많아. 완전 연소가 되면 또 보기가 이산화탄소가 생성해야 되거든.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CO나 C 같은 게 생성되거든. 특히 일산화탄소는 이제 중독 증상, 질식을 시킬 수가 있지. 질식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질식의 위험이란 뭔지 잘 모르겠죠? 응? 왜 일산화탄소 질식이랑 관련이 있냐? 우리 피 속에는 뭐가 있어? 적혈구가 있지. 적혈구에는 뭐가 들어있어?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은 산소 운반이야. 자, 이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합니다. 일산화탄소도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뭐 O2에 한 100배 정도 돼요. O2에 한 100배 정도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랑 산소랑 동시에 들어오면 일산화탄소랑 헤모글로빈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포 호흡을 할 때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내가 행여 의식을 차리더라도 몸이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위험이 있더라. 자살할 때도 그런 거냐? 차를 타고 가. 차 문 다 닫아 번개탄을 태워 안에서. 그럼 바로 지식에 죽어. 모든 구멍이 물과 여러 가지 분비물이 다 쏟아져 나오지. 일산화탄소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위험한 것도 좀 있고 조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 자, 어쨌든 석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체더라. 그리고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가 식물이 묻혔을 때야. 식물이 보통 묻히면 석탄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지. 자, 석유와 천연가스. 이건 이제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게 침전이 돼요. 침전. 동물의 위에나 미생 같은 게 침전이 돼요. 보통 이제 호수나 바다에서 많이 생성이 되는데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야. 호수나 바다에서 생성 것도 아니고 땅에서 생성이 될 수는 있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유기물이 퇴적이 오랜 시간 퇴적이 되면서 압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물에 비해서 동물이 좀 무르잖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퇴적이 됩니다. 오랜 시간 이제 퇴적이 되죠. 미생물이나 생물에 의해서 동물들의 유해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퇴적이 돼요.
그렇다고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되냐면 배사 구조라는 형성이 되어야 돼요. 배사 구조. 우리 이제 수법을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 볼 거예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배를 볼록 나오잖아요. 배사라고 해요. 배사. 들어간 부분은 향사라고 불러요. 여기를 배사. 튀어나온 부분은 배사. 들어간 부분은 향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네요. 그때 이제 배사구조. 그러니까 여기 유해가 쌓였을 때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쌓였던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쌓였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뭉쳐.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석유 모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석유 모함. 네, 석유 모함이 있어. 석유 모함. 석유 모함이니까 어떻게 해서 석유의 엄마인 거죠. 석유의 엄마가 되는 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액체 물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액체 물질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배출.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근데 여기서 나오긴 나왔는데 땅속으로 흡수가 되면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땅속으로 흡수되면 다 밑으로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네. 석유가 모이게 되면 밑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받쳐줄 수 있는, 얘를 받쳐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 이제 어떤 층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보통 이제 물이나, 물은 기름, 기름은 물 위에 뜨니까 물이나 혹은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저류암이라고 하는 저류암이라고 하는 형성이 돼요. 저류암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약간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가지고 구멍이 좀 송송송 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뭐냐 석유를 좀 흡수할 수 있는 약간 스펀지 역할을 생각하면 돼요. 석유를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액체 물질로 요게 이제 석유가 쌓이게 되는 거지. 석유가 쌓이게 되는 거. 이제 그 위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요 위로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 이제 천연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천연가스는 기체니까 위쪽으로 이제 쌓이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액체물 들면 석유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로 끝이냐? 옆으로 흘러다니면 돼? 안 돼? 옆으로 흘러다니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촘촘하게 막아줄 수 있는 촘촘하게 막아줄 수 있는 암석이 위에 또 있어야 돼. 촘촘히 막을 수 있는 암석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뭐냐? 갑자기 생각이 나네. 미안해. 덮개야, 덮개야. 덮개야, 뚜껑. 순간 덮개야 하면 생각이 나. 기반암이 생각이 난 거죠. 기반암이라고 하면 밑에 이제 그 기반 단단한 돌이. 덮개야 하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 저류암이랑 덮개암이 있어야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또 무슨 구조가 있어야 된다? 배사 구조여야 한다. 배사 구조 석유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석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은 그 당시 이제 석유가 이제 처음 발견됐을 때 석유 처음 발견됐을 때 검은색 물인데 검은색 물인데 그때 이제 냄새가 유황 냄새가 넘쳐흐르는 검은색 물이 발견이 됐는데 끈적끈적하고 여기에 불을 붙여봤더니 불이 되게 잘 나더라. 불이 굉장히 잘 타죠. 그래서 아 석유가 굉장히 좋은 연료이니 증명이 됐어요. 석탄에서 석유로 훨씬 쓰기 편리했거든 석유가. 그랬고 석탄 아무래도 이제 불완전 연소의 문제점이 잘 타질 않았어. 잘 탄 석유 이용했지. 근데 이 석유를 이제 어떻게 이용해? 증류를 시키죠. 증류. 증류하잖아. 증류탑에서 분배 증류해가지고 뭐부터 이제 뽑아내. 뭐 나프타도 뽑아내고 가솔린, 뭐 경유, 중유, 등유 뭐 이런 뽑아내고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쭉 뽑아내잖아요. 네. 온도 차이에서 이렇게 분별 증류를 하게 되지. 제일 위에 나온 게 뭐야? LPG야.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그 다음 뭐예요? 나프타가 나온 나프타. 응? 까먹었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등유
정유. 그리고 중. 이거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 직면에서 쓰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잖아. 그때 이제 LPG는 뭐 연료, 나프타는 휘발유 뽑아내고, 등유도 연료, 경유도 연료인데, 중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뭐 섬유를 뽑아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죠. 아스팔트는 이제 우리 길 깔잖아. 아스팔트 돌 아니야. 끈적끈적한 기름이에요. 아스팔트는 돌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왜 아스팔트라고 부르냐면 그 자갈 같은 쬐깐한 돌멩이 알갱이 있잖아. 이거를 끈적끈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돌만 있으면 바로 흘러내려 버리니까 마르죠? 그래서 굳는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별지면 쓰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천연가스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LNG라고 해요. LNG는 이제 CH4나 C2H6 같은 메테인이나 에테인 같은 걸 LNG라고 하는데 LPG는 뭐냐면 C3H8 아니면 C4H10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탄소의 개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얘는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야. 완전 연소가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봤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이러한 유해 기체들이 나오지 않아. 유해가스 훨씬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쓰는 거지. 좋은데 중요한 건 얘들이 뭐를 하더라. 결국엔 얘도 문제점 뭐야. 얘도 문제는 결국에는 환경오염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결국엔 뭐냐?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지. 환경 오염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자원이 유한하다. 자원이 유한하다. 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뒤로 인류가, 그런 얘기를 해. 한편에서는 인류의 최악의 발견이다. 애초에 여기는 손대지 말았을 영역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 덕분에 인류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달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지.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뭐예요? 핵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여기는 이제 방사성 에너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방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방사성. 여기는 이제 방사선. 방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 뭐 이런 명칭들을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뭐,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감마선처럼 어떤 게 에너지나 입자를 방출하는 거죠. 방사선이라고 해요. 이런 입자.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이 방사선을 내보내는 능력. 그래서 이제 방사성 에너지, 방사능. 이거를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라는 건 이러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 방사능을 가진 물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명칭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방사선은 뭐 여기 알파선도 있고 뭐 베타선도 있고 뭐 감마선도 있잖아. 알파선은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헬륨의 원자 핵이고 그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렇게 내뿜어. 전자를 내뿜고 여기는 이제 전자기파를 뿜어내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뿜어내는데 이게 이제 인체에 좋지는 않거든. 특히 이제 감마선 같은 경우는 암세포 치료할 때, 암 치료할 때 보통 쓰는 거잖아. 정맥된 세포를 빼낼 수 있는 위험성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러한 물질이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바로 누구야? 우라늄이죠. 우라늄. 그중에 이제 235가 있어. 우라늄 235. 우라늄이 원자번호 92번이잖아요. 92번이냐 93번이냐
지금 2번일 거야, 아마. 4개월 92였던 것 같아. 하지만 우라늄의 원작 보는 것 지금 필요 없잖아. 92번. 우라늄이 요걸 이제 많이 쓰지. 235 아니면 239 이런 거 많이 써요. 여기 235가 뭘 의미해? 질량수 의미하지. 얘는 어때?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핵 붕괴를 해. 핵 붕괴를 하면서 뭘 뿜어내느냐? 에너지를 뿜어내요. 우리는 요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지. 이게 방사선 에너지, 방사성 에너지. 요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지. 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요 에너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은 어떠한 원리로 되는 거냐? 우라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라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뭘 충돌시키느냐? 여기에 입자를 충돌시켜. 뭐냐면 이게 중성자야. 중성자를 땅 하고 충돌을 시키잖아? 충돌을 땅 하고 충돌시키면 이 우라늄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입자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우라늄이 쪼개지는 치정지로 만드는 게 뭐냐면, 우라늄이 뭐로 쪼개지냐면, 결국에는 납으로 바뀌거든. 안정한 납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요, 우라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핵붕괴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쪼개지면서 또 이제 뭘 방출을 하냐면,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중성자를 또 방출을 해.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또 누굴 때려? 이 두 개가 또 누굴 때리냐면, 새로운 우라늄을 또 이렇게 때리는 거야. 빵!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이 우라늄의 핵붕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연쇄 반응이.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한 개가 두 개를 쪼개고, 이 중성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쪼개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연쇄 반응 조절 안 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에너지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뭐 해줄 필요가 있다? 조절을 해줘야 된다.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절을 하기 위한 게 뭐 이제 탄소봉이라든지 조절봉들이 있어요. 조절봉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쓰면 이건 폭탄이지, 폭탄. 원자 폭탄이지, 이런 거죠. 원자 폭탄. 이걸 잘 쓰면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할 때는 판도라 봤어? 네. 판도라 보면 거대한 동글뱅이 있잖아. 이중막으로 싸줘, 이중막으로. 두 겹으로 돼 있어. 굉장히 두꺼워. 납을 이렇게 싸주는 거야. 쉽게 이제 방사에 탈출하지 않도록. 우리가 볼 때 납을 많이 쓰거든, 납. 납이 이제 방사를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납을 쓰는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자로가 있으면, 원자로가 이렇게 돌아가요. 원자로에서 이제 우라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핵 붕괴를 시켜. 그럼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원자로에서 이제 이 연쇄반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조절봉 같은 걸 이제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 이제 이거를 어디로 돌리느냐? 여기 이제 물을 끓이는 장치가 있어. 증기 장치가. 물을 끓이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끓은 물, 이 증기를 이용해서 뭘 돌리느냐? 증기 터빈이 있어, 터빈. 증기 터빈을 돌려줘. 이 증기 터빈을 통해서 뭐가 발생해? 이 증기 터빈을 돌리면 이제 전자기 유도현상이 일어난 거야. 전자기 유도현상은 뭐냐면 뭘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생산하는 거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리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뜨겁잖아. 너무 뜨겁잖아.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이제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또 냉각기가 들어가요, 냉각기. 바닷물 같은 거 보통 써요. 바닷물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 냉각기를 쓰다 보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바닷물이 나오면 이제 뜨거운 바닷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들어도 차가웠지만, 그럼 이제 해양 생태계가 좀 변하기도 하지.
결국에는 요 방사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 우라늄 원자력 발전 또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있지. 이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뭘까요?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 그렇지. 일단 안전성.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위험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 문제.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주변 환경 아예 작살이 나는 거면 또 이제 핵폐기물 또한 무시할 수가 없지. 그리고 세 번째,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생태계 파괴는 뭐냐? 예를 들어서 냉각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뜨거운 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해양 생태계는 아예 작살이 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또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가장 큰 건 화석 연료나 원자력 에너지나 이 방사능 에너지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한정적이다.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끝날 일인 거지. 유한하다. 환경 오염은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를 그다 안 쓰면 되겠죠. 전기 그만 쓰고 이제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야지. 그건 아니죠. 결국에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야. 지금 연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쓰고 살 순 없잖아. 안 쓰고 살 순 없어. 그러니까 쓰긴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아껴 쓴다고 해결이 될까? 인류는 일으키면 안 돼. 아껴 쓰는 거지 안 쓰는 건 아니잖아. 언젠간 떨어질 건데. 대체 자원. 그렇지. 대체 자원. 정확히 얘기하면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앞으로의 개발 방향이야.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 계속 쓸 수 있는 재생이 가능한 거지. 또 하나는 뭘까?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게 뭐냐? 그리고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기에 맞춘 게 뭐냐? 새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그걸 신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도 활용은 해왔어. 하지만 활용 방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에 있는 게 그건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재생에너지. 미친 것도 있어. 환경오염을 만들어내는 게 있긴 있어. 하지만 여기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다. 포인트. 신에너지 둘 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거 할게요. 그동안 이제 한번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맞아요? 일단 거기만 풀어보세요.